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플레이 개발자 지원팀에서 파트너 지원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구글 이벤트에서 제가 진행하는 이 정책 세션이나 혹은 유튜브에서 관련된 세션에 대한 동영상을 좀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 계시다면 이 정책 같은 부분은 전 정말 좀 약간 엄마의 잔소리 같이 좀 계속 들으면 유익한 부분이니까 좀 다시 리캡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들으시기를 원했는데 들으신 분이 없으시다고 해서 좀더 편안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세션은요, 우선 크게 좀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맨첫 번째는 저희 그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지향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소개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 이렇게 큰 카테고리 별로 좀 나눠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고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책을 토대로 검수 과정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책에 위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떤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그런 제재에 관련돼서 어떻게 리액션을 해주시면 되는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이제 또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내용이 좀 많아져서 제가 부득이 조금 말을 빨리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제 세션 후에 다른 세션 하나 더 있고 오늘 전체 행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집중을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희 좀 스토어의 전체적인 운영 지향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를 크게 좀 뽑아봤는데요. 우선 우측에 보시면은 고품질과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앱이 이제 좀 품질 좋은 앱들이 스토어에 이렇게 많이 좀 유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앱 마켓 자체가, 그러니까 이 저희 플랫폼 자체가 좀 오래도록 지속이 될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좀 많은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더 추가적으로 좀 포커스를 두고 싶었던 부분이 안전성이에요. 근데 이걸 좀 자세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번 2015년 I/O 때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플레이 포 패밀리라 그래서 저희 어린 아이들이 아동용 아동 아이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용 스토어를 다시 또좀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보급률이 워낙 이제 높다 보니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에서 저희 그 스토어를 사용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연령대의 아이들이 스토어에 들어오더라도 안전하게 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하는 것이 저희 그 전체 팀의 플레이 운영 팀들의 지금 방향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어 가고 또 제재를 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앱을 개발하시거나 혹은 운영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책 포커스들이 물론 있지만 저희 스토어 운영 방안들이라든지 방향성들이 있지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책 준수를 개발자분들 혹은 개발사에 계속해서 조금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정책 준수와 수익성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저희 최시영 매니저님께서 뭐 이렇게 해서 광고도 수익 내실 수 있고 광고 앱에 다셔서 막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했지만 많이 막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앱을 배포를 했는데 만약에 특정 정책을 위반을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앱을 삭제를 해야 한다거나 혹은 스토어에서 내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이 다 공수표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헛수고가 될수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정책들을 좀잘 숙지를 하시고 그런 불상사는 미연에 좀 방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책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잘 지키십사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로 한번 카테고리화 해봤어요. 저희가 보는 정책들 큰 개념들이고요. 물론 여기에 다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우선 좀 한국 개발자들이 혹은 개발사들이 많이 빈번하게 좀 위반하는 부분들을 좀 제가 뽑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크게는 스팸이나 게재 순위를 변동시키는 행위들 혹은 지적재산권을 잘 사용하고 있으신지 혹은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아니면 광고를 잘 하고 계신지, 그런 광고를 하시거나 공지사항 띄우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용자의 그 단말의 시스템 환경을 방해하지는 않는지, 또 개인정보나 기밀정보를 앱에서 부득이하게 뭐 혹은 필요시에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를 잘,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 혹은 뭐 앱의 뭐 성행위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위가 잘 맞는지, 아니면 저희 그 인앱 결제를 쓰시고 계시는지, 그 컨텐츠 등급, 앱의 컨텐츠 등급은 잘 배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이제 좀 볼 텐데요. 맨 처음 카테고리는 스팸 및 게재 순위예요. 그래서 스팸과 게재 순위를 저희가 말할 때 어떤 것들을 보냐 하면 사기성이 있거나 혹은 반복적인 콘텐츠가 있거나 앱의 핵심 기능과는 관련이 없는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콘텐츠가 표시되고 있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북이와 관련된 게임이에요. 저희가 뭐 보시면 설명란에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거는 저희 스토어 페이지에서 앱을 선택하고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설명란 페이지를 이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설명란에 이 부분이 아마 개발사 혹은 운영팀에서 가장 좀 유혹을 많이 느끼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기입을 쭉 해주셔야 되는데 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내 앱이 조금 더 검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막 키워드를 이제 막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와 관련해서 굉장히 빈번하게 스팸 그 조항 위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설명란이 있고요. 이 앱이 어떤 설명이고 앱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뭐 퍼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 문단에 앱에 어떤 거북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쭉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악어 무는 거북, 아시안 박스 거북 등등등 쭉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아마 개발사분들 혹은 개발자분들께서 앱을 하나만 개발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 개 앱을 개발하시다 보니까 다른 그 따로 개발해두신 앱을 여기서 같이 홍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동물원도 개발을 하셨고 등등이 있어요. 그냥 쭉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위반사항이 느껴지진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팀에서 이 부분을 검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의 위반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 번째 문단이고요. 여기는 이런 경우는 저희가 과다 정보 나열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해서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앱을 설치한 후에 분명히 이런 거북이들을 앱 내에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굳이 이거를 설명란에다가 나열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너무 세부적인 정보는 사용자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과다하게 정보를 이렇게 콤마를 많이 찍으셔서 나열을 하시는 것은 최대한 좀 피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 위반 사항은 네, 이 아랫부분입니다. 개발자는 한 분의 개발자께서 다양한 앱을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니 내 앱이니까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스토어 내에서 각 앱을 하나의 하나의 앱으로 각각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보기 때문에 이 앱의 설명란 페이지에는 이 게임과 혹은 이 앱과 관련된 콘텐츠만 이 설명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연관이 없는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연관성이 없는 정보로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예시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정도가 들어가 있는 설명란을 저희가 가장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네,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다른 예시지만 만약에 개발자가 오프라인에서 아까 나왔던 열거되었던 거북이들을 예를 들어서 피규어를 만들어서 만약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고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셨을 때 조금 더 홍보가 잘 되게끔 이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앱을 활용해서 이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 웹브라우저 http://거북이.com이 이제 만약에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 사이트로 바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식의 앱을 만약에 배포를 하신다면 이것 또한 웹뷰 스팸으로 저희가 정책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앱에
기능 게임 기능이 뭐 충실하게 있고 앱 내에서 막 충분한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부가적인 뭐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이트나 웹 브라우저로 이동을 시키시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앱의 기능이 온전히 이 웹 브라우저로 이동되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웹뷰 스팸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요즘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 토픽인데 사용자들한테 이제 좋은 평점을 얻고 싶으시잖아요. 별점도 다섯 개 많이 받으셔서 랭킹, 그러니까 차트에 좀 높은 랭킹을 이제 받고 싶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분들한테 별점 다섯 개를 요청을 하시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예시처럼 별 다섯 개를 주시면 코인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코인을 무료로 얻기 위해서 앱의 품질과는 무관하게 별점을 다섯 개를 줄 수 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이거는 아까 그 나왔던 게재 순위에 영향을 주는 액션이라고 해서 이 부분 또한 정책 위반으로 저희가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 같이 평점을 남겨주세요 하는 정도의 문구는 저희가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되게 뉴트럴하게 평점을 남겨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다만 사용자가 이 평점을 남겨야지만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에 구현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언제든 이 팝업, 보통 일반적으로 팝업에 나오죠. 팝업에서 취소를 누르고 여전히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바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본 골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시거나 명의를 도용하시거나 혹은 타사 콘텐츠를 재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기만하는 행위를 하신다면 뭐 꼭 지적재산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만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 또한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글 플러스 앱인데 굉장히 좀 사용자가 그냥 굳이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면 속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콘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치 구글에서 배포한 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글 앱인 양 이렇게 올리시는 것들을 저희가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불법 도용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적재산권이 없는 컨텐츠를 무단으로 앱으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안 되세요. 만약에 지적재산권이 있으신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없는 부분이시라면 이런 여기 나온 것처럼 MP3 다운로더 앱 같은 것들 저희가 다 불법으로 보고 있고요. 이 외에 이 예시에서는 그 레이디 가가의 이 이미지가 보통 이런 거는 저작권이 걸려있죠. 이 이미지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위반 사항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저희 그 콘솔을 사용해서 앱을 배포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콘솔에 만약에 내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과 관련된 그 증빙 서류를 제출할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내년 초쯤에 되면 아마 이제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칸이 생길 거니까 거기다 만약에 증빙 서류가 있으시다면 거기다 꼭 기입을 하셔서 앱이 저희 그 검수팀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으로 위반하셔서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상표권 침해인데요. 잘 나가는 앱들을 조금 이렇게 약간 살짝 활용을 해서 앱을 홍보하거나 이런 아이콘을 써서 조금 더 사용자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상표권을 굉장히 교묘하게 구글의 그 알파벳 O를 숫자 0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신다거나 하는 이런 상표권을 조금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광고 및 시스템 방해예요. 이번 섹션은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기본적으로 앱의 콘텐츠 말고 광고 콘텐츠도 저희 그 콘텐츠 정책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콘텐츠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우선 저희가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은 앱의 등급과 광고의 등급이 동일하냐 혹은 광고의 등급이 앱의 등급보다 조금 낮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어요. 예시에서 좀 다시 더 보여드릴 텐데 그 외에 이제 사용자 동의 없이 앱의 외부에서 사용자 기기를 변경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광고로 갔는데요. 광고와 앱의 컨텐츠 레벨이 일치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스크린샷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앱 자체는 전자사전 앱이에요. 근데 전자사전 앱은 아무래도 뭐 일반 사용자 전체 이용가라든지 혹은 3세 이상으로 보통 그 컨텐츠 레벨이 부여가 돼서 나가게 되죠. 근데 광고는 상단의 광고는 지금 포커 광고를 보고 계시죠. 포커 광고는 일반적으로 17세 이상 정도의 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광고의 수준이 광고의 컨텐츠 수준이 앱의 그것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책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앱의 컨텐츠 레벨보다 좀 낮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동일하거나 낮은 건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광고가 조금 더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패밀리 스토어를 오픈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 앱이 패밀리용 그 카테고리에 이제 그 포함이 되게 된다면 패밀리용 앱의 경우에는 광고가 화면 하나에 하나씩만 나와주셔야 돼요. 만약에 광고가 계속해서 새로운 광고가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똑같은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뭐 두세 개의 광고가 여러 군데 나열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 또한 다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 정도에 저희가 개발자 계정으로 다 이메일을 발송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그 내년 한 초쯤 1월 초쯤 해서 모든 다 전면 시행이 될 부분이 만약에 앱에 광고 SDK가 포함이 된다면 설령 내 앱에서 광고를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내 앱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사용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넣은 기능이다 보니까요. 콘솔에서 이런 부분은 잘 보시고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레벨 노티피케이션인데요. 저희가 화면 상단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쭉 내리면 쭉 내려오는 그 부분이 있죠. 거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드로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드로어에는 뭐 지금 그 앱에서 공지사항이라든지 광고 이런 부분들을 다 띄우실 수 있게끔 설계가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 시스템 레벨 노티피케이션에 의 경우에는 여긴 정말 중요한 공지사항만 들어가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앱의 코어 기능과 관련된 내용만을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쇼핑 앱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이제 쇼핑 앱이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소지섭이 입었던 스웨터 뭐 이런 부분의 홍보는 불가합니다. 여기에 띄우시면 안 돼요. 근데 소지섭이 입었던 스웨터 할인, 뭐 몇 프로 할인, 언제까지 할인 이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쇼핑에 관련된 그런 코어 정보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에 띄우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노티 같은 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좀 여러 번 알리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을 때 이 사용자가 여기서 또한 스팸과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사용자가 이렇게 쭉 내렸을 때 만약에 제가 막 한 공지를 단시간 안에 뭐 한 10개 이상, 20개 이상씩 보내게 되면 화면이 꽉 차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나열되는 형태가 아니라 묶어서 묶음 형태로 이 부분에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설계가 가능하니까요. 개발팀이랑 잘 상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그 나열 형태, 아니, 묶음 형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에서 또한 개인 정보라든지 기밀 정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통화와 관련된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정보를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자 개인 정보라고 할 때는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여기에 예시로 뭐 신용카드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써놨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사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개인 정보로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염두에 좀 두시고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웹뷰 스팸 아니지만 잘못됐네요. 이렇게 저희가 많이 보는 예시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정보를 이렇게 무단으로 그 수집을 하셔서 그거를 그 회사의 서버로 전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개발 과정에서 인지가 되는지 아닌지는 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체크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개발팀과 좀 논의를 하셔서 체크를 좀 해주실 것이 뭐 이런 사용자 전화번호, 통화 내역,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부분들을 수집을 해서 만약에 그 서버로 전송을 하시고
혹은 활용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그 일반 이용 약관 외에 별도의 사용자 고지라든지 혹은 동의 절차를 좀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인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구글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보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약관 외에 별도로 좀 구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약관 외에 별도 구현에는 꼭 그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폐기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세세하게 나와 있기를 있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성행위와 과다 노출은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정책 기본 골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포르노는 당연히 금지하고 있고요. 노출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앱의 컨텐츠가 성적 만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저희가 정책에는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근친상간 수간을 조장하는 앱은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 랩의 수위와 관련해서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특정 예시를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섹션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스토어 내에서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포인트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17세 등급을 받으신 앱을 배포하실 수도 있고 15세가 될 수도 있고 12세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토어에 보여지는 에셋 그러니까 즉 뭐 고해상도 아이콘이라든지 뭐 프로모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세 수준으로 좀 맞춰서 그 제작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이제 시행과 계속 더 보고 강화시켜서 보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수정이 필요하시면 좀 빠르게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많은 예시들을 보니까 워낙에 특히 이제 이 앱의 성적 컨텐츠 수위라든지 혹은 노출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설문지 작성을 하실 때에 워낙 주관적이시더라고요. 누구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혹은 누구는 이건 좀 아니지 않은데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서 저희가 드리는 그 어드바이스로는 저희 그 등급 설문지를 작성하실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 검수팀과 좀 일치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의 수준에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 뭐 혹시 자녀가 있으시다면 5세 자녀가 봐도 괜찮을지 혹은 뭐 내 조카가 봐도 괜찮은 컨텐츠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하시면 저희 검수팀의 그 수준과 조금 일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앱 결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이건 간단해요. 만약에 저희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배포된 앱 내에서 사용되는 인앱 컨텐츠의 경우는 모두 구글 페이먼트 시스템을 거쳐야 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이 구글 페이먼트를 사용하지 않으시게 되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경고 없이 삭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조금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뭐 다른 페이먼트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외부 서드파티 프로세서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 그 인앱 결제 혹은 그러니까 인앱에 대한 결제는 저희 구글 페이먼트 시스템을 좀 활용하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좀 강하게 드리고 있고요. 우선 이거는 다 모바일 앱 내에서 소진 가능한 콘텐츠에 국한되어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앱과 그러니까 구글 페이먼트 시스템을 써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서드 파티를 쓰셔도 되지만 모바일 앱 내에서 소진 가능한 모든 인앱 아이템들은 구글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주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경고 없이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등급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5월 정도부터 등급을 모두 다 스토어의 앱에 모두 다 등급을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로 뭐 몇 세용 앱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모든 앱은 다 등급을 받아야지만 스토어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급 부여는 현재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제공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설문지 작성은 최대한 솔직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권장을 드립니다. 만약에 조금 이렇게
안 솔직하게, 덜 솔직하게 하셨다가 저희가 앱을 이렇게 검수를 해보고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저희가 당연히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개발자 자체에 대해서 아, 이 개발자분은 계속해서 저희를 속이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으시구나라고 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좀 솔직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자분들이 제가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가장 좀 애매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앱이 워낙에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을 하게 되다 보니 보통 이 여섯 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에 넣어야 하는데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를 좀 모르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혹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앱은 기본적으로 게임 앱인데 SN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앱에서 한 뭐 내가 막 잘해가지고 어떤 특정 딱 화면에 대한 스크린샷을 찍어서 친구들이랑 공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서로 채팅이 가능하다거나 이러면 SNS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카테고리에 두 번째, 네 번째 박스 쳐진 것 처럼 소셜 네트워크 혹은 뭐 포럼 UGC 카테고리가 있고 게임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넣어야 할지가 조금 애매하실 때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앱의 가장 그 코어 목적에 부합하는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고안을 하실 때 나는 게임 앱인데 소셜 기능을 넣은 거야 라고 한다면 게임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혹은 반대로 나는 그냥 원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앱을 만들었지만 그냥 조금 뭔가 여가를 위해서 사용자들이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이렇게 부수적으로 넣었다면 아까 위에 그 소셜 네트워크 뭐 이쪽 커뮤니케이션 쪽을 그쪽 카테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지를 통해서 받으신 등급과 저희가 검수를 해서 보이는 등급이 불일치할 때 저희가 제재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등급 설문지는 최대한 솔직하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취하는 그 제재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액션을 지금 취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부, 그러니까 APK를 제출을 하셨을 때, 업데이트를 하셨을 때 저희가 이거 받지 않겠습니다 해서 콘솔에서 바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지, 앱을 정지시키는 거죠. 정지하는 액션이 있고 마지막은 삭제예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좀 순서대로, 그러니까 강도의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봤어요. 그래서 삭제는 당연히 가장 최고의 그 제재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앱을 만약에 기존에 이미 배포한 앱에 대한 업데이트가 위반 사항이 있었을 때를 가정하고 이 부분을 넣은 건데 만약에 거부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기존 앱이 여전히 스토어에서 노출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정지를 당하신 경우에는 노출이 정지가 되고요. 삭제는 당연히 앱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계정 상태를 좀 보자면 거부를 당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계정에 액션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지도 뭐 크게는 영향이 없지만 앱을 삭제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삭제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페이먼트 프로세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거나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중한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앱을 삭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정에 영향이 생긴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기존에 만약에 수익금이 쭉 발생을 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계정이 삭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계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에는 기존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점이라든지 사용자 혹은 통계 이런 부분들이 거부될 때는 유지되고 정지될 때도 유지되지만 앱이 삭제되는 경우는 모두 다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앱이 거부나 정지를 당했을 경우는 빨리 수정을 하셔서 다시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앱을 그 전처럼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실 수 있지만 혹은 다시 이제 재개 복구를 시키셔서 운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실 수 있지만 만약에 앱이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 불가해요. 그래서 앱의 삭제는 최대한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앱이 삭제가 된다면 만약에 계정이 여전히 그 존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운 버전의 앱을 다시 새로운 패키지명을 만드셔서 올리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제재들을 받으시고, 근데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을 하셔야 하냐 하면, 우선 첫 번째는 저희 이 URL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lay.google.com/policy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기를 정책센터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저희가 그 저희의 약관들이라든지 정책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들도 여기 두 번째 칼럼에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개발자분들 혹은 개발사에서 알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부분은 가장 우측에 있는 보고 및 시행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특정 제재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내 앱은 그런 위반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 마지막 코너에 들어가셔서 저희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 앱은 이러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라고 하셔서 이쪽으로 저희 쪽으로 이제 뭐 보내주시거나 혹은 어필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 사이트 이 URL을 좀 잘 기억하셨다가 가셔서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은 방금 그 알려드린 팔리시 정책센터 URL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URL이 저희 play.google.com/developer-help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솔 운영과 관련된 도움말들을 좀 나열한 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우측 상단에 문의하기 링크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채팅과 이메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저희 지원팀 분들께서 채팅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답변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채팅이나 이메일 창구를 이용해서 답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